주요 뉴스입니다. 대만 인근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수도 타이베이 등에서 건물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대만은 지난 3일 규모 7.2 강진 이후 천권에 가까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TV타워가 붕괴됐습니다. 무기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소화기로 휴대용 로켓을 만들고 음료수통으로 수류탄을 만드는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늘 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도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인사 발표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도 받아 국민,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국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만 동부 지역에서 이틀 연속 규모 6이 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타이페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지난 3일 규모 7의 강진 이후 무려 천여 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하린 기자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广东 화련동 시후교. 오늘 새벽 대만 화련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인한 여진으로 분석됩니다. 어제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수차례 관측됐습니다. 현지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만 935차례, 천여 건에 육박합니다. 여진에 따른 즉각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도 타이페이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대만 당국은 지난 3일 발생한 강진 여파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텔레비전 타워가 러시아 미사일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방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인데요. 유럽연합에 거듭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두려운 유럽 국가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규옥 기자입니다. 미사일로 공격받은 TV타워에서 시꺼먼 연기가 나더니 타워가 둘로 쪼개져 붕괴됩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있는 TV타워가 러시아 미사일에 맞아 무너지면서 인근 방송 신호가 끊겼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의 여러 마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에만 3천 건에 육박하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공격을 막아내는 걸 보고 고무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패트리언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이 ППО здатні не давати захист життю. Зараз на Близькому Сході це було продемонстровано, коли авіація і ППО збивали іранські ракети та шахеди, які були спрямовані проти Ізраїлю. 하지만 유럽연합 정상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I'm sorry, but they don't have patriots here in Brussels. The patriots are in the capitals. And it's up to them to take the decisions. 무기 지원 전에 승기를 잡으려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로 진격할 병력 2만 명 투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떨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휴대용 로켓을 만들고 음료수통으로 수류탄을 만드는 등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곧 도착할 미국의 군수품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겐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호에 몸을 숨긴 군인이 RPG-7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목표물을 조준하는데 탄두에 달린 건 작은 소화기입니다. 탄산음료통으로 만든 수류탄을 드론에 달아 러시아 참호에 떨어뜨리고 기동성이 높은 농업용 픽업 트럭에 다연장 로켓을 달거나
총의 전망경을 달아 참호에 숨어서 쏘는 1차 대전 방식까지 재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폐무기를 넘어 생활용품까지 재활용하는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미국 하원을 통과한 우리 돈 84조 원 지원안에는 사거리 300km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가 포함됐습니다. 남은 건 유럽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방공망입니다. 이번 주 안에 상원까지 통과해 무기가 공급될 전망으로 러시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어젯밤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선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자 한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 앞에 쌓인 폐기물에 붙은 불길을 잡고자 소방관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일부와 컨테이너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는 등 3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대구 평리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 등이 불에 타 3천만 원 안팎의 재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 부산고속도로 삼랑진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인 이번 공개 변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진행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첫 회의를 오늘 하와이에서 개최합니다. 조기 협상은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자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주 기자입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최근 한 달간 511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부속 병원장들까지 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병원장들은 병원도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료계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멈춤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반대 움직임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 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마십시오. 정부를 향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간극이 여전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에 하루 수술과 진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오늘 이 결정을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에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교수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합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는 오늘 오후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휴진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부터 적용합니다. 두 달 넘게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의 피로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진료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은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당장 25일부터,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겠고 또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선 논란이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면서 벼란간 창문 밖으로 벽돌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한 60대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흉기를 들고 나와 엉뚱한 사람에게 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왜 이러는 걸까요?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을 걷는 남성 두 명의 발치에 시멘트 벽돌이 떨어집니다. 움찔하며 몸을 피하는 찰나 벽돌 또 한 개가 날아듭니다. 지난 20일 밤 2층 창 밖으로 벽돌을 집어던진 6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닥에는 벽돌 떨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머리에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시끄럽게 굴어 벽돌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0시쯤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구시원에서 60대 B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방에 있었거든요. 무서워갖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막 시끌시끌 싸우는 소리나.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술을 마신 B씨는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흉기를 들고 나왔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B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자신들을 탐정인 것처럼 속여 불법 체류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이 달아나면 차를 타고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달아나는 남성을 승용차와 또 다른 남성이 뒤쫓습니다. 방향을 틀어 달리는 남성, 급기야 넘어집니다. 차량에서 남성이 내리고 도주를 이어가는 남성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이들은 탐정이라고 속인 뒤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남성을 위협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주 동안 불법 체류자 12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충북 음성군이 주무대가 됐습니다.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임의로 만든 탐정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해 불법 체류자를 선별했습니다. 달아나는 외국인을 쫓아가 폭행했고 가스총과 삼단봉으로 위협해 불법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인당 2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받거나.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자국민 보호연대 소속 회원으로 밝혀졌는데 활동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26살 김레아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데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20대 남성입니다. 22살 여자친구는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피 같은 게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 나한테 경찰이 있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 결과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이 26살, 이름은 김레아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가 크다는 점과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상 공개에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촬영해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등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 신상 공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행 재발 방지라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인상폭이 조금 크더라도 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 정년이 60세다 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이 비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최종 후보안 두 가지 중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돈은 그대로 받아 재정을 안정화하는 쪽보다 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 소득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의 결과입니다.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차이가 13.4%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노사는 2년 전 정년을 61세로 늘린 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한 살을 더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에 임금 피크제처럼 현재 급여 체계는 유지하되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제도가 적용됩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상태. 이에 더해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이미 사측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사이먼 도미닉 쌈디 씨가 10년 만에 소속사 AOMG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22일 쌈디와 지난 2024년 2월 아티스트의 계약 종료 의사를 상호 확인하고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완료된 건 아니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양측 모두 성실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쌈디 씨는 가수 박재범 씨가 설립한 AOMG에 지난 2014년 합류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맡기도 하면서 10년 동안 함께했는데요. 최근 그레이, 이하이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연이어 AOMG를 떠나고 DJ 펌킨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쌈디 역시 결별을 선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경찰서에서 수감자들이 유치장 벽을 뚫어 탈출을 시도했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20여 명의 수감자들은 경찰들의 워크숍으로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유치장 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정원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30여 명의 경찰들이 마침 벽 바깥에 정원에 모여 있었고 결국 탈옥범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경찰들이 탈옥을 돕는 것 같다며 오해하기도 했다는데요. 해당 경찰서 측은 앞으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네요.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 패배 1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처음으로 정치인 비서실장을 발탁하면서 직접 소개에 나서기도 했는데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고 인선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 출신으로 오선 중진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정 의원의 정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 남아 잘 보좌해드리도록. 오후 3시 35분 또다시 기자회견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재선 경력의 홍철호 전 의원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윤 대통령이 참모 등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협치 노력과 소통의 부족이 총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른바 정무라인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인선 발표 과정에서 1년 5개월 만에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소통 강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고 정무수석 인선을 서두른 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용산에 초청했다며 대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정됐던 영수회담 실무협의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 교체로 미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과제를 챙기는데 업무에 중심이 쏠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야당을 비롯해 소통에 주력하겠다면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외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들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인선과 맞물려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동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총선 패배 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식 김태희 기자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재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윤 권한대행이 이를 고사한 겁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지난주 낙선자 총회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변화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런 요구가 받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가 기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그 요구를 반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앞서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험지 낙선자들이 총선 패인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을 직격했습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으로 해서 제가 그걸로 공천을 받았지만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2조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선 패인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추인에 관한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앞다퉈 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찐명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겨냥해 혁신의장을 거론하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또 다른 6선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친명 좌장 오선 정성호 의원은 물론 김태년, 의원식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표 연임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자 당권 도전을 고민하던 중진들이 대거 국회의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군이 대거 늘면서 민주당은 기존 최다 득표 방식이 아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화두도 명심입니다. 3선급에서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은 자신이 최측근임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을 쓰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4선 김민석 의원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당초 출마 가능성이 점쳐였던 4선 서영교 최고위원과 3선 김성환 의원 등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친명계에서 내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첫 전국 순회 행선지로 민주당 텃밭 호남을 찾아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꺾고 비례대표 지지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음주 자제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고 최상병의 모교인 원광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조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일침했습니다.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조 대표는 총선 민심을 따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요구사항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음주 자제와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언급했는데 정권 조기 종식론은 선고용 구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조기 종식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는 계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년은 여전히 너무 길입니다. 지금도. 조국 혁신당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는 등 호남 민심 챙기기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총선 이후 다시 재판에 나왔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심적 부담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림막을 치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가 총선 이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온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경기도 법인카드의 지급 권한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피의자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결제는 누구의 권한으로 지급되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까? 조 씨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부담된다며 재판부에 김혜경 씨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김 씨와 증인 조 씨 사이에 병풍처럼 긴 가림막을 두고 서로 볼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증인신문에서 조 씨는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상급자 배모 씨의 지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선 배 씨는 수행비서가 아니며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혜경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한 이른바 오지랖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윤일환입니다. 검찰이 술자리를 통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일 주장하는 의혹인데요. 이번엔 다른 회유법을 폭로했습니다. 수원지검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수를 하도록 유도했던 건데요. 지목된 변호사는 명확히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지지 두 장짜리 자필 옥중 서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또 다른 회유 방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를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해당 변호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A 변호사는 이런 진술을 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이 약속했다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이 전 부지사는 전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A 변호사를 몇 번 더 만났다고 주장했는데 A 변호사는 즉각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A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명확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및 재판 어느 곳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A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검사가 접견을 주선한 바 전혀 없다며 한 번 이뤄진 접견 시기도 2022년 11월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기도 전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This report makes clear in general as we're looking at human rights and the condi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e apply the same standard to everyone.
한국과 관련해서는 첫 문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와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했다고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검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원금 횡령혐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선고 내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first of all, we do condemn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like all of its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 정부 체제의 비판과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는 것도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름 공개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KTX 청룡이 처음으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시속 300km로 달리면 지금 KTX보다도 2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시속 32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꿈의 열차 KTX 청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개에서 6개 역에 정차하는 기존 KTX와는 달리 KTX 청룡은 정차역을 더 최소화했습니다. 그야말로 급행 중의 급행 열차입니다. KTX 청룡 열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 기존 KTX 열차보다 24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선로 문제로 일단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지만 평택 오송 철도 공사가 끝나는 2027년부터는 최대 속도인 32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차 두 대를 연결하면 1030명까지 탈 수 있고 좌석 사이 공간과 중앙복도를 넓혀 승객 이동 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별도의 기관실 대신 객실 차량 아래 가속 제동 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상이 발견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동력이 분산되어 있어 동력 일부 동력이 상실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속, 감속 성능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KTX 청룡은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다음 달 1일 4편의 열차가 운행에 들어가 2028년 35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채소 가격이 세계적인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 국가와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과일 가격 상승률은 36.9%로 2위 대만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채소값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는데요.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을 갱신한 비중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 6천여 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 2천여 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 전셋값이 오르자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펼쳐졌는데요. 이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표정도 참 밝아 보입니다. 평화로운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구두 한가운데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데요.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다 위로 첫 번째 태양광선이 보이자 연주를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해변. 한쪽에선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러시아의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마리화나 잎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의상을 입고 대마초를 피우는 여성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 건지 멕시코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대마초의 날을 맞아 멕시코 공공장소에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멕시코에선 대마초가 정식으로 전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가정에서 기호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5g 미만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상업 목적이나 다량 소지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을 없애달라는 건데요. 합법이든 아니든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은 신속하게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테리 앤더슨 기자를 아시나요?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외신 기자인데요.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목숨을 걸고 들어간 외신 기자들 덕분에 5.18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죠. 당시 택시를 타고 갔던 독일인 기자와 함께 광주를 취재했던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향년 76세로 뉴욕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1980년 진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2020년엔 취재 당시 작성 원고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앤더슨 기자는 이후 헤즈볼라에 납치돼 7년 가까이 인질 생활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전달해준 그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모방하거나 패러디해서 유행이 되는 이 2차, 3차 제작 콘텐츠를 밈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초 이른바 힙한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화제가 된 밈의 소재가 바로 저희 MBN이 3년 전 보도했던 영상입니다. 이 밈의 세계를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강치의 보도에 등장한 고양이. 뉴스에서 보기 어려운 귀여운 장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 직후 트위터의 전신인 X에서 70만 조회수를 넘더니 올해는 카리나와 추 등 스타들의 깜짝 챌린지 소재가 됐습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보통 한파 리포트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추운 그림만 나오니까 이런 귀여운 한 컷으로 인해서 추위 리포트가 약간 밑에 있는 리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로 노래를 쌀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뭐 제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뭐 즐거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었다. 누리꾼이 리믹스를 해 음원을 입혔고 다른 누리꾼이 안무를 넣어 챌린지까지 된 것인데 누구도 유행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행하니까 나도 한번 나 방식대로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기자님 음성을 가져와서 박자를 어느 정도 맞추고요. 함께 참여하려는 놀이문화의 열망은 뽀로로의 캐릭터를 MG 캐릭터인 잔망루피로 변신시켰고 무지출 챌린지 등 사회현상도 이끌어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뭔가 바람을 섞어서 하는 뭐 덕분에 챌린지 같은 그런 뭐 민문화들이 좀 많이 생긴다면 사회에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 뉴스도 의미와 함께 재미를 전달하며 시청자들 가까이에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영남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쌀알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로 어제보다도 조금 높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은 12.5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과 전주는 23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이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